설치 확인 현장 점검 전문위원은 고소 현장 점검 진행 시 반드시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 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. 안전모 착용 방법입니다. 모체, 착장제, 충격 흡수제 및 턱 끝에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합니다. 귀의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합니다.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서 고정합니다. 안전대 착용 방법입니다. 안전대 각 부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 안전대 벨트를 요골 근처에 착용합니다. 양 어깨에 안전대를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웁니다. 훅을 구명줄에 걸고 착용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 점검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동 통로, 발판 등 점검 공간 및 계단, 사다리 등의 접근 장치가 미흡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시공업체에 요구하여 조치 후 점검을 재개해야 합니다.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합니다.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. 사다리는 작업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합니다. 평탄,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합니다. 쐐기, 결속, 전도 방지 조치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합니다. 등받이 사다리 이용의 경우 안전대 착용을 준수합니다. 강구 강설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지합니다. 지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우레탄 방수 페인트가 도포된 주택 건물 옥상, 지붕과 징크 등의 판넬 지붕은 표면에 눈, 비, 이슬, 살얼음 등 물기가 있는 경우 매우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이를 제거하고 반드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 후 점검을 진행합니다. 안전대 고리를 견착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견착하여 사용합니다. 지붕의 형태,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동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동선을 미리 계획합니다. 슬레이트나 가건물의 판넬 지붕 등에 오를 경우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.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,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거나 진행 시에는 작업을 중지합니다.